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몇 페이지냐면요. 327페이지예요. 327페이지. 어제 안 오신 분이 계셔가지고 좀 죄송하네요. 자, 327페이지 보시면 소멸시 요건 해가지고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죠. 따라서 소멸시효가 시작이 되려면 권리 행사가 가능한 때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166조 1항을 보시면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하단에 2번 각종의 권리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나오는데 확정기한부 채권이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면서 12월 31일 날 갚기로 했어요. 확정기한부 채권이죠. 그러면 을은 갑에게 1억을 달라고 언제부터 요구할 수 있냐면 12월 31일부터 요구할 수 있으니까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죠? 12월 31일부터. 따라서 맨 밑에 보시면 확정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뭐죠? 진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넘겨보시면은 판례는 일단 의미 없어요. 2번 불확정기한부 채권입니다. 내가 죽으면 너에게 자동차를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저는 반드시 죽으니까 이것도 뭐예요? 기한이고. 다만 언제 죽을지는 알수 없으니까 뭐가 되는 거죠? 불확정기한이잖아요. 그러면 을은 갑에게 언제부터 자동차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냐면 제가 죽었을 때부터 자동차를 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부터 뭐죠? 진행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기한을 정하지 않았어요. 불확정 기한도 아니고 12월 30일도 안 정했어요. 그러면 을이 갑에게 돈을 빌려줬다면 언제부터 돈 달라고 할수 있냐면 돈을 빌려준 때부터 돈 달라고 할수 있겠죠. 따라서 채권이 성립 시부터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진행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3해 가지고 기한의 이익의 상실에 약간 있는 채권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뭐 복잡한 건 큰 의미는 없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되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아,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보지 않으셔도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4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이것도 마찬가지 논리죠. 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은 언제 청구할 수 있냐면 채무불이행시부터 청구할 수 있을 테니까 채무불이행시부터 소멸시효를 뭐죠?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5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따로 좀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2번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몇 년이죠? 10년이죠. 그럼 3년짜리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시작을 할 것이고, 10년짜리는 뭐죠?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뭐가 되겠어요? 시작이 되는 거고, 요 3년, 10년도 기억해 두시고, 기산점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6번, 부당이득 반환. 뭐, 같은 말이 계속 반복입니다.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하게 되고, 우측에 7번, 선택채권. 선택채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을 하고, 8번 구상권. 구상권이 발생했을 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해 나고 그다음 9번도 시험이 잘 나와요. 부자비 채권이죠. 뭐 예를 제가 뭐 들었죠? 제처한테 담배를 안 피우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럼 저는 담배를 안 피워야 할 뭐가 있어요? 의무가 있는 거고 제처는 담배 피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는 부작위 채권을 있는데 그럼 제가 언제 제천은 저한테 언제부터 담배 피지 말라고 주장할 수 있냐면 제가 담배를 피웠을 때부터 피지 말라고 할수 있겠죠. 따라서 위반 행위가 있을 때부터 소멸시효는 뭐죠? 진행이 되죠.
그다음에 10번 청구 또는 해지 통고를 요구하는 경우인데 이건 또 뒤에서 나오겠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한다. 그다음 넘기셔가지고 11번 양도담보설정자의 정상문 청구권도 결국은 뭐죠? 권리를 행사할 때부터 진행해요. 여기서 쭉 계속 11가지나 나왔는데 일단 개별적으로 기억하기보다는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 권리 행사가 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교재에 나와 있는 예들은 뭐 하는 거죠? 연습하는 용도로 좀 꼼꼼히 생각하시면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채권은 10년이고 채권의 재산권, 용익물권은 몇 년이냐면 20년이다. 다만 3년짜리와 1년짜리가 있는데 요 과거에 우리가 만약에 뭐 여러분하고 한 5, 6년 전에 공부해야 됐으면 이거 깨알같이 외워야 되는데 최근엔 내지는 않습니다. 3년짜리 해가지고 163조에서 굉장히 많은데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1호 해가지고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죠. 그래서 3년짜리 해가지고 첫째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등이 3년짜리다. 그 다음에 2호부터 이제 몇 호까지냐면 5호까지인데 이거를 몽창 그냥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전문직이죠. 전문직 종사자의 채권은 몇 년이냐면 3년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6호와 7호죠. 생산자 상인 수공업자입니다. 그래서 생산자 상인 수공업자의 채권은 뭐죠? 3년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그냥 뭐 이것도 귀찮으면 그냥 이 하나만 뭐 변호사 등의 전문직 종사자의 채권은 몇 년짜리죠? 3년짜리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측에 상단에 보시면 1년짜리가 있는데 1년짜리는 더 간단하게 할수 있는데 1호와 2호를 합치면 뭐가 되냐면 의식주죠. 입고, 먹고, 잠자는 채권은 1년짜리다. 그 다음에 3호 노역인 연예인입니다. 노역인, 비전문가란 뜻인 겁니다. 노역인 연예인의 채권은 몇 년짜리냐면 1년이고 그 다음에 4호 해가지고 학생 및 수업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뭐냐면 수업료죠. 교육비 채권은 몇 년짜리냐면 1년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판결 등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3년짜리나 1년짜리가 만약에 판결로 확정이 됐다면 그때는 몇 년짜리로 바뀌냐면 10년짜리로 바뀐다. 예를 들어 가지고 학원비는 대표적인 몇 년짜리죠? 1년짜리죠. 그래서 학원비를 안내 가지고 원장님이 학원비를 달라고 소송을 제기해서 학원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는 몇 년짜리로 바뀌죠? 1년짜리로 바뀌게 됩니다. 165조 1항을 보시면 법조문이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몇 년이죠? 10년으로 한다.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끝이에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소멸시효에 뭐가 나오냐면 중단제도가 나오죠. 일단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해야 완성이 되므로 만약에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고요. 중단되면 새롭게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 중단과 정지제도에서 나와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중단 사유가 나와요. 이것도 깨알같이 외우는 것이 아니라 뭐죠? 권리를 행사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거니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뭐냐? 첫 번째. 재판상 청구하는 것은 권리의 행사다.
근데 유의하실 것은 중간에 2번, 1번 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재판상 청구의 종류에서 1번 민사 소송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 소송이나 행정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멸시효가 뭐 되잖아요?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2번 상대방이 재판을 청구해서 응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아닙니다. 소멸시효가 중단되려면 내가 적극적으로 뭘 해야 돼요? 권리를 행사해야 된다. 내가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되거든요. 다만 응소의 경우라 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했다면 예외적으로 응소도 뭘할수 있습니까?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재판을 청구해야지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상대방이 재판을 청구해서 내가 응하는 것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아니지만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내 권리를 주장했다면 그때는 응소도 뭐가 될수 있어요?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가 있다. 이 정도고요. 넘겨보시면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는데 자세할 필요 없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응소는 소멸시효 중단이 아니지만 응소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면 그때는 뭐죠?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가 됩니다. 정도로 크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337페이지 오시면 2번 해가지고 재판상 청구에 시효 중단 효력이 미치는 물적 범위가 나오는데 이것도 뭐큰 의미는 없어요. 한번 쭉 이거는 좀 읽어보시되 시험에 나오는 부분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넘겨보시면 두 번째 파산 절차에 참가하는 것도 소멸시효 뭐죠? 중단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 법원에다가 지급 명령을 구하는 것도 소멸시효 뭐죠? 중단이고 네 번째 화해를 위한 소환이나 임의 출석도 뭐죠?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다. 타이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다섯 번째 최고입니다. 일단 최고도 권리의 행사이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뭐 하냐면 중단시키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174조를 보시면 최고는 6월 내에 재판상 청구를 밑으로 하지 아니하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돈을 갚으라고 내용 증명을 보내는 건 뭐죠? 최고입니다. 자, 최고했다는 이유로 소멸시효 계속 중단되려면 6개월 내에 뭘 해야 돼요? 재판상 청구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최고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 효과는 어떻게 해요? 없어진다. 요거 하나만 꼭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우측에 하단에 보신 6번 압류하거나 가압류하거나 가처분하는 것도 권리의 행사이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뭐합니까? 중단시키고요. 넘겨보시면 일곱 번째 채무자 측에서 자신의 채무를 승인하는 것도 소멸시효에 뭐가 돼요? 중단 사유가 됩니다. 일단 의가 나와 있고요. 의에서 나와 있는 거 이것은 의사표시가 아니라 뭐죠? 관념의 통지다. 다시 말하면 채무는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것이므로 채무 승인이라는 것은 돈을 갚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뭐로 이해하죠? 관념의 통지로 이해하고요. 2번 승인의 당사자 해가지고 1. 승인하는 자 해가지고 뭐 시효익을 받을 자 또는 대리인 관리할 능력이나 권한이 있어야 된다는데 큰 의미는 없고 그다음에 2번 승인의 상대방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뭐 방법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이 없다. 그 다음에 4번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채무를 승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일부 변제 경우 해가지고 일부를 변제하는 것을 일단 채무 승인으로서 소멸시효를 뭐죠? 중단시킨다는 것도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해가지고 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169조가 나옵니다. 시효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력은 당사자하고 승계인에게만 효력이 있으니까 제3자에게 일단 효과가 없는데 1번 원칙에서 1번 당사자가 누구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넘겨보시면 승계인이 누구냐 개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예외 가지고 예외적으로 그 범위가 확장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2번에 가지고 보증채무 특칙 요걸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이런 문제입니다. 이게 좀 잘 나오는데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줘서 1억을 받을 돈이 있는 채권자고 갑이 채무자인데 병이 뭘 썼냐면 보증을 써서 보증인이에요. 이렇게 보증인이 등장하면 이 채무자를 보증인과 구별하기 위해서 뭐라 그러냐면 주채무자라고 하는데 첫 번째 채권자가 권리를 주채무자에게 행사하면 소멸시효 중단은 주채무자뿐만 아니라 보증인에 대해서도 소멸시효가 뭐죠? 중단됩니다. 그래서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누구에게도 미칩니까? 보증인에게도 미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증인에게 행사를 하면 이 소멸시효 중단은 보증인에 대해서만 중단이 되고요. 주채무자에게는 중단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권리를 행사하면 소멸시효 중단은 채무자뿐만 아니라 누구도 보증인도 중단이 되는데 만약에 이 채권을 누구에게 행사했어요? 보증인에게 행사하면 소멸시효 중단은 보증인에 대해서만 중단되고 주채무자에게는 중단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3번 연대채무의 특징은 연대채무자 중 한 사람에게 권리를 행사하면 다른 연대채무자도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중단이 되고요. 4번 지역권의 시효 중단은 우리가 지역권 할 때 불가분성에서 따로 할 겁니다. 그 다음 2번 중단 후 새로운 시효의 진행입니다. 자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중단되면 다시 시작하거든요. 그럼 다시 시작하는 시점도 아침 원칙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권리 행사가 다시 가능한 때부터 다시 시작을 하겠죠. 그럼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생기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 1억을 받을 채권이 있어요. 그런 지가 지금 몇 년이 됐냐면 9년이 됐어요. 그럼 1년만 지나면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완성이 되니까 을이 갑에게 돈을 갚으라고 뭘 했냐면 재판상 청구를 했거든요. 그러면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중단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재판상 청구를 하게 되면 재판이 뭐가 돼요? 진행이 되죠. 그러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은 을은 갑에게 돈 달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요구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새롭게 다시 시작되는 시점은 확정 판결이 내려진 때부터 새롭게 뭐죠?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동의가 이해되시죠? 그죠? 다시 말씀드리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면 다시 시작하는데 이 다시 시작하는 것도 뭐죠? 권리 행사가 가능한 때부터 시작해야 되므로 재판상 청구를 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중단이고 재판 기간 동안은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으니까 확정 판결이 내려진 때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시작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측에 메뉴에 보시면 1. 재판상 청구에서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롭게 뭐죠? 진행한다. 그럼 나머지 것들도 이제 다 이해돼요. 2번 파산 절차가 종료될 때부터 새롭게 뭐죠? 시작이 되고
3. 지급 명령이 확정된 때부터 새롭게 뭐죠? 시작이 되고. 4. 화해가 성립한 때부터 새롭게 뭐가 돼요? 진행이 되고요. 5. 최고죠? 자, 최고도 마찬가지로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8년, 이렇게 됩니다. 의리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 9년이 됐을 때, 뭐죠? 최고를 했어요. 그러면 최고했을 때,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중단이 되잖아요. 근데 특징은 6개월 내에 뭘 해야 돼요? 재판상 청구를 해야 되니까 6개월 내에 예를 들어서 재판상 청구를 하면 요때 소멸시효가 중단된 시점은 재판상 청구한 때가 아니라 뭐죠? 최고한 때인데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뭐죠? 재판상 청구에 의해서 확정 판결이 내려졌을 때 뭐죠? 새롭게 뭐가 되겠어요?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6개월 이내에 취한 재판상 청구든 다른 시효 중단 정치의 절차가 종료한 때부터 새롭게 뭐가 되어 진행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2번. 압류, 가압류, 가처분으로 소멸시효가 뭐죠? 중단됐을 때는 결론문 보시면, 본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시효가 뭐죠? 새롭게 시작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승인으로 인한 시효 중단의 경우는 승인의 효과가 발생했을 때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뭐죠? 시작이 될 테니까 승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부터 새롭게 뭐죠?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새롭게 권리 행사가 가능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뭐죠? 다시 시작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멸시효 뭐죠? 정지입니다. 자, 이런 얘기죠. 권리 행사가 가능해야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다. 따라서 권리행사가 가능하지 않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소멸시효의 뭐라 그러죠? 정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정지 사유가 있으면 소멸시효가 뭐죠? 완성되지 않아요. 몇 년이 지나더라도요? 10년이 지났더라도.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요 정지 사유가 있어서 30년 동안 소멸시효가 뭐 되지 않고 있었어요? 완성되지 않고 있었다면, 요 정지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얼마 동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느냐? 원칙은 몇 개월이냐면, 6개월 동안 권리를 보호할 수 있어요?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뭐 되잖아요? 완성되지 않고요. 이게 소멸시효 뭐가 돼요? 정지가 되고 정지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몇 개월이요? 6개월 동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이게 뭐죠? 소멸시효의 정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3번 시효 정지 사유에서 1번 제한 능력자와 시효 정지죠. 일단 179조는 뭐냐면 제한 능력자에게 법정 대리인이 없다면 제한 능력자는 뭐할수 없어요?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으니까. 소멸시효가 뭐 되잖아요? 완성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정 대리인이 선임된 때부터 몇 개월 동안이요? 6개월 동안은 채권 행사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부부 간의 권리와 시효 중단에서 180조 1항은, 이건 뭐냐면, 가장 심한 예가 뭐죠? 어머니가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에게 뭐가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미성년자가 어머니에게 채권이 있다면 권리 행사가 뭐죠? 불가능하니까 이것도 소멸시효가 뭐 되지 않습니까? 완성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때부터 몇 개월 동안이요? 6개월 동안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이 항은 부부간의 채권이죠. 부부간의 채권도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뭐 되지 않아요? 완성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부관계가 해소된 때부터 몇 개월 동안이요? 6개월 동안은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 우측에 3번 상속 재산은 뭐죠? 상속인이 결정이 안 됐어요. 그러면
상속인이 결정되지 않았다면 상속인은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으니까 소멸시효가 뭐 되지 않아요? 완성되지 않죠. 따라서 상속인이 확정되거나 관리인이 선임되거나 파산 선고가 있을 때부터 몇 개월 동안이요? 6개월 동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의미고. 그 다음 네 번째, 천재, 기타 사변이죠.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났다. 그러면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데, 이때는 이러한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6개월이 아니라 몇 개월이죠? 1개월이죠. 1개월 동안 권리 행사를 할수 있다는 거, 1개월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멸시효 법률 효과 해가지고 1. 소멸시효 완성 효과 해가지고 절대적 소멸들, 상대적 소멸들 학설이 나와 있고, 하단에 보시면 양설에 비교해서 원형 여부 나오고, 넘겨보시면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큰 의미 없습니다. 일단 두 가지를 조심하시면 돼요.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려면 첫째, 주장이 필요하다. 따라서 만약에 소멸시효가 완성됐는데도 불구하고 주장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뭐 하지 않습니까? 고려해 주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용익 물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용익 물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등기가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하면 용익물권의 경우에는 20년이 완성되는 순간 용익물권이 뭐하게 돼요? 소멸되게 되고요. 뭐하지 않아도 돼요? 등기하지 않아도 소멸하게 된다는 거 두 가지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자, 사람 한번 보실 때 큰 의미는 없고, 그 다음에 347페이지 오시면 소멸시효에 뭐가 나오죠? 소급효가 나오죠. 자, 제척, 어제 했죠? 그죠?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기산점으로 소급해서 소멸시효 권리가 뭐죠? 소멸되기 때문에 채권의 경우에는 원금도 받지 못하고 무엇도 받지 못하냐면 이자도 받지 못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5번,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가 나와 있는데, 일단 우리 민법은 완성 전에는 포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는 포기할 수가 없으니까 1번이죠. 완성된 후에는 포기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 2번, 소멸시효는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니까 이를 배제하거나 연장하거나 가중할 수는 없고요. 다만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요. 소멸시효는 미리 포기할 수가 없으므로 완성이 된 후에는 포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2번, 소멸시효는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를 배제하거나 연장하거나 가중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하는 것은 뭐죠?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넘겨보시면 내용이 나오는데 큰 의미는 없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49페이지에 소멸시효의 남용이론이 나옵니다. 요거는 한 가지만 좀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국가가 국민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 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최근에 계속 팽시하고 있습니다. 뭐 5.18이 가장 큰 문제죠. 예를 들어 가지고 5.18 광주 항쟁으로 인해 가지고 국가로부터 뭐죠? 폭력 또는 폭력으로 인해서 뭐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이미 몇 년이 지났습니까? 10년이 지났죠, 그죠?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손해배상해달라 그랬더니 국가가 뭐라고 주장했냐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니까 돈을 못 주겠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국가가 국민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뭐에 해당합니까? 권리 남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민법 총칙이 끝났고요. 이제 물권법으로 들어가는데 좀 일찍이지만 좀 먼저 쉽게 얘기죠. 먼저 쉬고 물권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